최고급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집은 최고급 옵션까지 가득한 부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유 넘치는 면적의 주방에는 식기 세척 기능 기본이고요. 광터 오븐과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전부 기본으로 드립니다. 전실 팬트리부터 안방, 파우더룸까지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14개층 총 2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아주 널찍한 3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최신식 가전들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옵션 좋은 신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가까운 역으로는 부천역이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주변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도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주차장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지상 1층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중주차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하시면 되고 천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 있고 공동현관에는 로비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차장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인데요. 와, 전실의 면적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벽면은 템버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자, 정면에 지금 여기 키 큰 장 두 개로 보이실 텐데 이거 문을 열면 어마어마한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가 수납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피가 큰 물건들도 부담 없이 수납이 가능한 오늘의 집 전실이에요. 그리고 중문은 투명 유리가 되어 있는 중문인데 여닫이 문이거든요.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됩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실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오면 아주 널찍한 거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실은 폭도 폭이고 길이도 그렇고 정말 말 그대로 대형 거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좋네요. 그만큼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오늘의 집이고요. 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을 살펴보면 전부 다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아주 군더더기가 없고요.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월은 뭐 4인용 소파를 놓기에는 아주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거실을 봤고요. 옆에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 공간입니다. 면적 자체는 뭐 완벽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구 배치하기에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책상과 책장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공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침대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장을 살펴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침실로 활용을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가장.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네, 그렇지. 보통 웬만한 진짜 집들의 중간방 정도는 되는 것 같죠? 아, 정말 그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자, 다용도실은 길이가 상당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 수전과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실로 활용을 하기에도 충분하고 아니면 뭐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점으로 가득한 첫 번째 방이었고요. 다시 현관 쪽을 지나면 주방이 나오네요. 근데 주방도 진짜 거실 못지않게 상당히 널찍합니다. 와, 주방 진짜 넓네요. 그렇죠. 그리고 천장을 살펴보면 라인 조명이 아주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식탁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큼직한 식탁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싱크대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네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TV 시청하시면서 편하게 설거지하시면 되고요. 자,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리는 하이브리드가 레인지로 가능한데요. 두 군은 하이라이트고 한 군은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네요. 위쪽으로 파세코 제품의 침니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자, 이쪽에 옵션이 뭐 그냥 가득 차 있는데요. 일단 끝에서부터 보면 광파 오븐 기본 옵션이고, 자, 여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단짜리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트윈워시까지 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뭐 주방 내 공간 내에서 옵션은 제가 거의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낌없이 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방에 다용도실 있었잖아요.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자, 여기도 길이가 굉장히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실용적인 다용도실이고요. 안쪽에는 대성 S라인 1등급 가스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다용도실을 온전히 창고로 쓰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큰 장점이고요. 자, 주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확실히 널찍한 내부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문 앞쪽이 그 자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밖에서 안방이 한 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프라이빗한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지 마감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침대 헤드 맞은편 쪽을 보면 파우더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치형 가벽을 지나면 욕실 앞쪽으로 파우더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실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붙박이장까지 있어서 뭐 간단한 옷들도 보관을 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욕실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집 서브 욕실은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달의 세면대와 샤워기 그리고 거울과 수납장 위치에 있네요. 변기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 이제 메인 욕실 보러 가보게 됐습니다. 자, 메인 욕실, 메인 욕실답게 상당히 널찍합니다. 스프레이건 있으니까 청소하기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 거울과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욕조가 있어서 하루의 피로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개의 코너 선반과 슬라이드바 그리고 샤워기까지 함께 알찬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성이 진짜 알차네요. 그렇죠. 정말 알차죠. 자,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인 세 번째 방은 중간방인데요. 길이가 4m가 넘어요. 진짜 여유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방이 다른 집 안방 같아요. 아, 진짜 크죠? 네. 보통 4m 넘는 집 방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방마다 오늘의 집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에서 생활이 가능하고요. 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침대 두 대 놓고 저학년의 자녀분들 두 명이서 동시에 생활을 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